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땅의 가시나를 가지고 듭니다. 왜 땅의 가시나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40가지 명상 주제를 나열한 방법이 가시나부터 했고, 가시나 속에서도 뭡니까? 당연히 우린 지수 화풍이 되니까 땅의 가시나부터 들고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의 가시나, 그죠? 그래서 땅의 가시나를 제일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해서 이 땅의 가시나를 갖고 어떻게 본삼매에 드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가시나는, 나머지 39개 명상 주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땅의 가시나에서 설한 대로 하면 된다. 이래 버리겠죠, 그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명상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땅의 가시나 설명, 이것이 전체,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그죠? 우리가 이 읽어보면 그대로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죠?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땅의 가시나에서 지금도 설명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장에서, 그죠? 131번 있죠? 328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9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데 있죠? 그죠? 그래서 요 9가지 측면에 준해서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9가지 주제를 제대로 안 밝혀낸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 예, 우리가 저, 냐나몰리 스님 영어 번역을 이제 그저 중시했고, 그럼 그것보다도 이게 저, HOS라고 하바드 오리엔탈 시리즈를 해서, 그죠? 이 청정도론을,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1920년경에 이죠? 그 원문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유명한 분이 평생의 역작으로 이거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거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체계를 중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다음 만일에 혹시 개정판을 낸다면은 요거죠. 요 9가지 절차 있잖아요. 요거는 타이틀로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는 아시죠? 그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조금 전에, 그죠? 4가지 가시나의 허물, 가시나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 뭡니까? 만든 가시나를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2가지 표상, 이 2가지 표상을 통해서 드는, 그죠? 근접산매, 본산매, 2가지 산매, 그 다음에, 그죠? 이 산매, 그죠? 표상을 보호하는데 적합함과 부적합함, 그럼 10가지 본산매 능숙함, 그죠? 그럼 정진의 평등함, 그 본산매를 닦는 과정, 됐죠? 그죠? 요런 거로 지금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죠? 흙의 가시나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341쪽 22번에 보면, 그죠? 이제 여기서 길게 뭐를 인용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땅의 가시나를 배울 때 땅에서 표상을 취한다. 쭉 됐죠? 그 제일 뒤에 보면, 그 22번 제일 뒤에 초선에 들어 머문다. 됐죠? 그 따옴표 닫았죠? 그 보통 이 따옴표 들어있는 거는 반드시 뭐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인용했으면 인용한 출처를 항상 다 밝혀줬죠? 여기서는 아무 출처가 없죠? 이 출처를 밝힌 거는 미얀마 같은 데서 큰 스님들이 있잖아요. 3장 주석서 복주서에 능통한 스님들이 다 밝혀낸 겁니다. 여기 됐죠? 물론 요새는 그분들이 안 해줘도 컴퓨터로 조회해보면, 그죠? 다 됩니다만은. 여기에 그게 없다는 말은 중요한 것이면서 여기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얀마 계신 지금 저큰 스님들은 여기 없는 거는, 이거는 대부분이, 그죠? 우리 전에 제가 마 아따카타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고주석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지금 빨리오를 한 거, 이거는 신주석서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신주석서를 새로 그죠? 만들 때는 옛날에 그 이전에 마하 아타카타로 있었다 했죠? 그죠? 스리랑카로, 싱할리어로 된 거, 그죠? 그래서 싱할리어로 된 거기에서는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신주석서나 새로운 주석서, 빨리 주석서를 만들면서 포함 안된 것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 이야기, 그럴 것 같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인용으로 해놨는데 지금 이 출처는 이제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마 아따카타, 그러니까 싱할리어로 된 고주석서에 나타나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당연히 그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죠? 뭐 그럼 고주석서 이런 거 하나 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핵심은 뭡니까? 땅의 가시나를 배울 때 땅에서 표상을 취한다. 됐죠? 키워드가 뭡니까? 표상입니다. 됐죠? 자, 가시나, 특히 가시나 수행에서 핵심은 표상을 취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주로 이제 뭐를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상을 취할 것이냐? 사실 이 말입니다. 땅의 가시나는 그첫 번째 뭡니까? 땅의 가시나를 만드는 방법. 됐죠? 만들어서 이제 수행에 들어가겠죠? 수행에 들어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표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표상이 뭡니까? 우리 처음에는, 그죠? 준비 단계 표상을 해서, 그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이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이제 눈을 감아도 뭔가 표상이 떠오르겠죠? 그걸 우리는 익힌 표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표상이 떠오르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표상이 확 밝아지면서, 그죠? 더 분명하게 표상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닮은 표상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생겨야 본산매 된다. 요것이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표상을 일으키는 수행이 핵심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든 것이나 자연적인 것이다, 한계를 가진 것이다, 뭐 등등등등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그러면 까시나 까시나 이라는데 도대체 까시나가 뭐냐? 그죠? 까시나입니다. 그죠? 이건 빨리어입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이 어디서 오만한데, 산스크리트로는 끄릇 써납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끄릇 써나고 이거를 까시나로 옮긴 겁니다. 됐죠? 이게 끄릇이라는 게 표준말, 서울 사람들의 혀를 싹 굴리죠, 그죠? 경상도 사람은 그래 못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까치나 이랍니다. 서울 사람들 뭡니까? 고추장 이라죠? 경상도 사람들은 꼬장, 그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까치나입니다. 그럼 까치나라는 뜻이, 끄릇스나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그죠? 이거는 영어로 하면 entire 뜻이라 합니다. entire는 뭡니까? 전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깔라라고 합니다. 전체라는 의미가 사깔라는 건, 그 까치나는 뜻은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까시나는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면 전문 수로기 때문에, 그죠? 영어 번역에도 전부 까시나로 돼 있고, 저쪽에서도 뭐, 딴, 일본 번역인데도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까시나의 뜻이 뭔가 하면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전체. 전체. 부분이 아니고 전체. 됐죠? 그죠? 씨, 왜 전체로 했을까? 예.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죠? 자, 까시나 수행은, 이 수행은 전체를 가지고 수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분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한 여기 핵심은 뭡니까? 한 지름 30cm쯤 되는 흙으로 만든 공을 하나 만듭니다. 원반을 하나 만듭니다. 요거를 눈앞에 두고 이 뭡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수행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전체를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부분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우리가 한 지름 30cm쯤 되는 게 이거는 분명히 부분으로도 볼수 있겠죠? 엄마야, 여기는 그죠? 엄마야, 여기 뭐 개미 한 마리 기간다. 그죠? 엄마야, 여기는 그 풀리파리가 하나 쓱 들어있는데, 엄마야 여기는 그죠? 뭐 똥덩어리가 하나 들어있구나. 요런 식으로 하는 건 부분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죠? 전체를 가지고 표상을 만들어야 된다. 맞죠? 키워드가 표상이죠, 여기서. 그죠? 표상을 어떻게 만들었냐? 표상은 까시나 전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까시나입니다. 됐죠? 다른 말로 뭐 전체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 전체를 갖고 만들어야 되냐?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까시나 뜻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죠? 우리 387쪽 119번 문단 한번 보십시오. 그죠? 왜냐면 이건 이제 저 뒤에 요거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387쪽에 119번 찾으시죠, 그죠? 땅의 까시나를 가진 초선을 넣는다. 이게 되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흙의 원반을 전체라는 뜻에서 땅의 까시나라 부른다. 됐죠? 그래서 이 지금 흙의 원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흙의 원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라는 뜻에서 까시나라 부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요게 키워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왜 까시나라냐? 까시나는 전체라는 뜻이다. 실제로 산스크리트로 끄르시나라는, 끄르스나라는 말은 인타이어 뜻입니다.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라는 뜻. 그래서 여기서 사깔라라고 해놨죠. 사깔라는 산스크리트 빨리어로 이것도 전체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제 왜 그러느냐? 그럼 또 우리 이제 그저 그 빠르마트 만주시합니다. 청정도는 복주서에서 그죠? 261번 주해입니다. 그더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전체라는 뜻에서란 앞에서 설한 방법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었거나 혹은 자연적인 허위 원반에 대해 그것의 전체를 대상으로 삼다. 여기죠? 전체라는 뜻에서는 뭡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삼다. 더 자세한 설명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삼매의 핵심은 뭡니까? 뭡니까? 삼매는 마음이, 그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죠. 그죠? 이 대상이 핵심이죠. 이 대상을,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은, 까시나가 대상이 될 때는 그 까시나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전체라는 까시나를 따서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 원반의 어느 한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됐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있습니다. 나옵니다만은, 그죠? 자, 왜냐하면, 그죠? 우리가 까시나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죠? 한 부분을 대상으로 삼으면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서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죠? 그 사마타 수행, 삼매 수행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윗바사나적인 접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죠? 자, 그죠? 우리 삼매 수행, 사마타 수행은 대상이라고 그랬죠? 대상의 마음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자, 사마타 수행 혹은 삼매 수행의 대상은 1번 법이다. 2번 개념이다. 뭡니까? 개념 맞습니까? 전에 했죠, 그죠? 예, 여기 핵심 키워드입니다. 개념입니다, 개념. 자, 법은 사마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 없습니까? 법은,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입법은 찰나적 존재죠? 그죠? 그래서 이 찰나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걸 딱 보고, 다음 찰나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걸 보면 뭡니까? 그 앞에 있던 법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해진 대상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그죠? 하나의 대상이 정해지고 마음이 첫 찰나 두 번째 지속적으로 여기 집중되는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삼매라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 법은 찰나신 찰나멸이죠? 그죠? 여기 마음이 여기 하고 나면 뭡니까? 두 번째 마음이 일어나서 여기 가려면 이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됐죠? 요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죠? 그 법은 우리 집중의 삼매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개념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개념은 우리 시간을 초월한 걸 했죠. 아비다마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표상은 법입니까? 개념입니까? 표상, 이미지. 예? 이미지를 법이라 하면, 그렇죠. 이미지 하면 뭡니까? 거울에 나타나는 그런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맞죠? 그거는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개념입니다. 됐죠? 그죠? 근데 일반 개념은, 일반 표상은 어떻게 됐어요? 생기다가 팍 사라져버리겠죠? 어느 경우에 사라집니까? 뭐 좀 흙을 갖고 좀 해도 뭐 딱 되려면 뭡니까? 크게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죠? 뽀록 되려면 뭡니까? 예? 영예가 그죠? 스님이라는 게 딱 생각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예가 좋아요? 표상이 좋아요? 수행을 보면 표상이 좋은데, 일반 우리 같은 그 학은기는 뭡니까? 영예 폭 빠지고 살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57살인데 설명을 하려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 조금만 일어나면 팍 깨집힙니다. 됐죠? 두 번째 뭡니까? 표상이 좀 되려면, 그죠? 갑자기 뭐가 생각 빡 납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다면 죽일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팍 깨집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뭐가 한번 깨집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잡으면 표상 팍 깨집힙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 해태 혼침. 맞죠? 제가 말은 우습게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앉아갖고, 크으, 좀, 내가 요, 50분 딱 맞추고 나면 좀, 이거 뭐가 맛있는, 두량이라고 합시다. 야, 냉장고 안에 두량인데, 가서 꼭 먹여야지, 마음이 빡 들 때 있습니다. 표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그죠? 내가 미쳤나? 이거 본 사람이 이게 흙덩어리 같고, 웃기고 앉아. 이러는데 표상이 일어나겠어요? 의심, 됐죠? 이거를 우리는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맞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감각적 엉망. 두 번째가 적이. 세 번째가 해태혼침. 네 번째가 들뜸 후에. 다섯 번째 의심 됐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근접 삼매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고 일어납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 조그마한 표상이 하나 생기면 다섯 가지 장애 중 하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팍 깨질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표상이 시시한 표상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섯 가지 장애 중에 하나가 오면 바로 깨집니다. 그런데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표상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닮은 표상이란 굉장한 표상이 딱 확립이 됩니다. 영예가 그때 꼬실 수 있겠어요? 못 꼬십니다. 그 정도 되면 이 표상이 뜨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이 떠오를까요?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 표상이 웬만한 표상이면은 영예한테 다 속아 넘어가겠죠? 그렇죠? 영예를 이길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굉장한 표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닮은 표상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표상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개념입니다. 개념. 그죠? 개념이고. 그래서 이 표상을 우리 여기서는 그죠? 우리 또 아비다마 길라잡에서도 이미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입니다. 1번은 뭡니까? 자, 준비 단계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익힌 표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죠? 우리가 닮은 표상이라고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거는, 파리 깜마
니미따라 그럽니다. 야, 니미따는 표상이죠, 그죠? 빠리깐마는 실제로 그 준비한다, 예비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익힌 표상은 우까하 니미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닮은 표상은 빠띠 바가 니미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자, 우리 삼면은 뭡니까? 자, 이 저 표상을 이렇게 해서 그죠? 그 표상을 처음에 일으킨 단계를 준비 단계를 하겠죠, 그죠? 예비 단계 그건 어떻게 합니까? 준비 단계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준비 단계의 핵심은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에 그죠? 한 1m 제일 편하게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저 눈을 좀 평상적으로 뜨고 그죠? 가시나 전체가 30cm 전체가 내 눈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부분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죠? 왜냐하면 부분의 글리퍼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리를 뭐라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랍니다. 됐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죠? 처음에 준비 단계에 무슨 희미한 표상이 생기겠죠? 이해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익힌 표상이 딱 뭐 뚜렷하게 되겠죠? 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요거를 잘 보존을 해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속해서 그죠? 계속 그걸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닮은 표상이라 해서 그죠? 확, 요거 좀 있으면 설명이 나오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 이제 까시나로 다시 돌아갑니다. 까시나의 뜻이 뭡니까? 전체라는 뜻이랬죠, 그죠? 왜 전체냐? 까시나는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30cm로 만들면은 30cm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자,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비파사나적인 관찰이 들어가 버립니다. 됐죠? 이걸 부분으로, 이미지로, 이것도 뭡니까? 전체가 이미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됐죠? 이거 그 자체가 대상이 아니고 이거를 보고 이미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핵심은 거기입니다. 이미지는 보고 눈을 감아도 남아있는 게 이미지죠? 요를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요?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전체를 안고 부분으로 보면 우리는 뭡니까? 이거는 이 물질이죠? 그럼 이건 우리 말합니까? 루빠가 대표입니다. 흙하고 루빠는 완전히 다릅니다. 흙은 개념적 존재입니다. 맞죠? 근데 흙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법으로 보면 이거는 루빠 물질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눈의 대상일 때는 우리는 뭡니까? 예, 저는 형색으로 요새 통일해서 옮깁니다. 형색은 뭡니까? 첫째로 형상 혹은 형태고 두 번째로 뭡니까? 색깔입니다. 맞죠? 우리 색깔로 하면 여기서도 나옵니다. 색깔로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색깔 듭니다. 청황적백. 됐죠? 우리 사문색, 요새 과학에서는 사문색만 들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백색도 색깔로 들고 있습니다. 청황적백 들고 있습니다. 형상 혹은 형태는 뭡니까? 형태는 우리 구상으로 보면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방원장단.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방은 뭡니까? 네모진 거. 원은 둥근 거. 장은 긴 거. 단은 짧은 거. 맞죠? 형태는 요 네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눈의 대상인 형색이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방원장단이나 청황적백이라는 법이 되어버립니다. 됐죠? 루빠는 법입니다. 단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단마가 대상이 되면 이거는 뭡니까? 윗바사나가 되어버립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으로 취하면 절대로 닮은 표상이 뜨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다시, 전에는 이게 확 이래 안 다가왔거든요. 10년 전에는. 요새 보니까 이게 정말로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름도 뭡니까? 이름도 전체입니다. 됐죠? 흙의 전체 이 말입니다. 흙의 까시나는 말은 흙의 전체. 물의 까시나는 말은 뭡니까? 물의 전체. 됐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만드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분을 대상으로 삼으면 첫째로 뭡니까? 특히 형색. 그 중에 특히 색깔이 빠져버립니다. 색깔은 법입니다. 됐죠? 색깔 갖고는 까시나가 절대로 안 생깁니다. 물론 색깔 갖고 까시나 만드는 거죠. 우리 그 지수, 화풍, 뭡니까? 청황적백에서 그건 나중에 가면 색깔이 문제가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요? 그리고 이 색깔도 절대로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왕 한 거 그죠? 가만히 있어 봐라. 저 344쪽 한번 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344쪽 펴 보면은 29번입니다. 우리 까시나를 이제 흙의 까시나를 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뭡니까? 색깔을 반조해서도 안 되고 됐죠?
방금 색깔 말씀드렸습니다. 청황적배 색깔을 반조하면 뭡니까? 반조한다 그랬죠. 반조하면 이 벗 자체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법을 관찰하는 무상고 무아를 통찰,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법을 관찰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윗바사나지 사마타가 아닙니다. 특징을 마음에 잡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 특징, 우리 흑하면 뭡니까? 아비담마적으로 지수 화풍 하면은 아비담마적으로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죠. 지의 고유성질은 뭡니까? 경고성. 수의 고유성질은 유동성. 그죠? 화의 고유성질은 열성. 그게 뭡니까? 풍의 고유성질은 뭡니까? 우리 유동성. 수의 고유성질이 응집성입니다. 됐죠? 그런 특징으로 가면, 이건 그야말로 윗바사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색깔이나 특징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를 가지고, 딱 키워드가 뭡니까? 이제 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을 반조해서도 안 되고, 특징을 마음에 잡도록 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색깔을 무시하지는 않고, 근데 색깔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색깔을 안 보려면 눈 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되면은 까시나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색깔의 의지체인 땅에 색깔을 포함시켜 땅이 가장 현재하기 때문에 땅이라는 뭐예요? 개념의 마음을 두고 이제 됐죠? 땅이라는 개념의 마음을 두고 했습니다. 법을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두고 마음이 잡도록 해야 된다. 지금 바타위 뭐, 그래서죠. 개념에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죠? 땅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도 되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왜 까시나라 했습니까? 까시나는 1번, 전체라는 뜻입니다. 왜 전체가라는 말이 중요하냐? 이, 그죠? 흙의 원반을 참고하는 방법은 뭡니까? 흙 원반을 전체를 개념으로 여기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딴 법을 관찰하는 측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뭡니까? 전체 원반을 딱 해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표상을 얻는 게 핵심이지, 법의 참고에서죠. 무상고, 무아, 이래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요쯤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까시나를 배울 때 땅에서 표상을 취한다. 됐죠? 그죠? 표상은 뭡니까?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그런 거 쭉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전체적인, 그죠? 까시나, 땅의 까시나에 대한 전체적인, 그죠? 뭐 옛날 주석서에 나오는 요거를 들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3번에 뭐 이야기 합니까? 자, 전생에부터 많이 닦은 사람은 뭡니까? 까시나 만들 필요 없죠? 가다가 땅만 딱 보면 표상이 팍 떠오르고 3m 드럽입니다.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말하면 문득이죠, 그죠? 근데 우리 앞에 개품에도 봤죠? 어떤 여자가, 그죠? 이쁘게 남편하고 싸움해갖고, 그죠? 이쁘게 치장하고, 그죠? 가다가 어떤 스님 보게, 스님, 그죠? 좀 놀려주려고, 그죠? 이빨을 싹 대는, 싹 웃었죠, 그죠? 웃으니까 그 스님은 뭡니까? 그걸 보고 뭐, 백골간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고 그 여자가 뭐, 해골 봐가지고 해골로 쫙 보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였습니까? 그 남편이 막 잡으러 오다, 그죠? 여기 지나간 여인을 못 봤습니까? 나는 여인을 못 봤는데 해골 바가지가 가는 걸 봤다 했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그래서 그 딱 해골 바가지 보고 뭡니까? 아라니 대표 다 그랬죠, 그죠? 그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그죠? 거기 된 분이니까 여기서 논할 주제가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4번에 보면 뭐죠? 까시나 만들게 되죠. 그러나 전생에 닦지 않았다면 그는 스승 곁에서 파악한 명성주의 절차를 놓치지 않고 1번 뭡니까? 네 가지 까시나의 결점을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요래 갖고죠. 341쪽이죠. 앞에 328쪽하고 요래 한 잡아보십시오. 요렇게, 그죠? 중간에 딱 잡고 요래 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328쪽에 보면은 131번에 까시나 수행 9가지 측면 절차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가지 까시나의 허물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네 가지 까시나의 결점이죠. 원어는 똑같을 겁니다. 근데 대림선이 뭡니까? 앞에서는 까시나의 허물이 했고, 여기서는 결점이라 했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우정 오역은 아닙니다. 됐죠? 이것도 우리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용어를 통일시키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네 가지 까시나의 결점, 네 가지 까시나의 결점이 뭘까요? 예. 청황적백. 그러니까 색깔로 보는 것이 까시나의 결점입니다. 됐죠? 까시나에서는 인위적인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색깔은 흙의 명상 주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를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는 뒤에 가면 청황적백, 네 번째 까시나가, 다섯 번째 까시나가 우리 청색의 까시나입니다. 어머니, 나 모르겠는데, 뭐 봐야 됩니까? 이 덮어보면 다섯 번째 돼있죠? 청황적백 돼있죠? 그죠? 거기입니다. 그리고 색깔 그 자체로 보면 이거는 뭡니까? 법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색깔을 가지고 까시나를 만들거나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까시나의 결점을 경계하면서 까시나를 만들어야 된다. 즉 푸르고 노랗고 붉고 흰 색깔의 혼합으로 인해
땅은 네 가지 결정을 가진다. 됐죠? 땅은 항상 색깔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가시나를 만들 때 뭐를 해라는 겁니까? 자, 색깔을, 인위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푸른색 등의 흙으로 만들지 말고 강과 강의 흐름에 있는 흙과 같은 새벽 색깔을 가진 흙으로 가시나. 그래서 저는 새벽 색깔, 인도에서 새벽 색깔 하면 우리 여명이죠, 그죠? 붉은, 그죠? 인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차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새벽이나 저녁에 보면 노을이 정말로 우리나라 노을하고 다르거든요. 정말로 빨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색깔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순수한 느낌이 뭡니까? 황토기죠. 그죠? 황토는 색깔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름이나 뭐 딴 잡것이 안 생긴 걸 우리 황토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토흙으로, 그 순수한 흙으로 만들어라. 그죠? 다른 여러 딴 색깔이 섞인 거 말고, 그죠? 순수한, 그죠? 그로 흙의 가시나를 만들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첫째로 뭡니까? 가시나는 청황적백이라는 색깔이라는 결점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그 131쪽에서는 1번에서 제일 먼저 들고 있으면 네 가지 가시나의 허물을 그죠? 없애고 328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를 만드는 것 됐죠? 그래서 네 가지 결점, 청황적백 색깔을 배제하고 가시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시나를 언제부터는 뭡니까? 2번인 가시나를 만드는 방법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미등이 다니는 사원의 중앙에서 그걸 만들면 안 되겠죠? 어린 사미 들어와서, 와, 우리 선이 뭐 만든다, 이래, 그죠? 막 애들이 뭐 조르박징 떨고 옆에서, 그죠? 키키도 웃고 장난치고 다 하겠죠? 한국 어린애나, 그죠? 저 미얀마 태국 가면, 그죠? 사미들이나 똑같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그죠? 새빨간 옷 입고, 새 노는 데 보면, 그죠? 아, 귀여워 죽겠어요, 정말로. 그러니 우리 한국에도 막,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뭐 머리 깎이고 가정이 정말 귀엽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조리방정 달고 가면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서 몰래 사원 모서리에서 만들, 상식적입니다, 그죠? 자, 만들 때는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만들거나 고정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25번에는 휴대용 가시나 이래 만들면 됩니다. 몇번 보면 고정된 가시나 이래 만들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핵심은 뭡니까? 25번에서 그죠? 고정된 가시나 찾으시죠? 거기서부터 한, 둘, 셋, 셋째 줄 중간에 보면 새벽 색깔의 흙으로 한 뼘과 손가락 네 마디의 직경. 자, 약 30cm 정도 됩니다. 한 뼘이면 우리 보통 포함하면 한 22cm쯤 됩니다. 손가락 네 마디면 한 마디에 보통 2c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하면은 30cm 정도입니다. 남방에 미얀마 스님들도 대충 한 30cm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요쯤 되겠죠. 지름이, 그죠? 요쯤 되는 거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흙으로 갖고 요쪽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채만하거나 찾자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가시나의 핵심은 한계를 가집니다. 그렇죠? 왜냐면 한계가 없으면 포상을 못 만듭니다. 됐죠? 그죠? 30cm 정도로 앞에 보면, 그죠? 22번에 보면 한계를 가지고 가장자리를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제한된 것이다. 됐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럼 26번에 보면 뭡니까? 그죠? 이거는 그죠? 만드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흙손 있잖아요. 우리 그 이거 사서 따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나무로 만드는 거 하면 안 된답니다. 그죠? 왜냐면 색깔이 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뭐 돌로 만드는 거 했는데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앉을 때는 그죠? 자, 만드는 곳을 청소하고 모욕하고 돌아와서 가시나의 원본으로부터 2.5 완척이라 했습니다. 완척은 하타를 옮긴 겁니다. 예, 산스크리트 빨리로 보면 특히 빨리로 하타라 그럽니다. 하타는 우리가 핸들란 말입니다. 영하고 어느 갔습니다. 핸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하트는 도량 길이의 단위로 하면은, 우리, 이 뭡니까? 팔꿈치부터, 중지가 제일 길죠?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의 길이. 이거를 영에서는 큐빗 맞죠? 예. 네. 큐빗이라고 합니다. 우리 큐빗이라는 단어 있죠? CUBIT, 그죠? 큐빗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1큐빗은, 우리 그 서양에서는 그죠? 43cm에서 53cm 정도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 의미로 보면 뭡니까? 서양에도 의미가 그렇답니다. 팔꿈치부터 제일 중간 중지 끝까지 길이. 대충 그죠? 43cm에서 한 53cm 되겠죠? 그죠? 여기 1완측이랍니다. 그래서 평균 한 50cm로 잡으면 뭡니까? 여기서 2.5완측이니까 대략 1.25m 정도 그립니다. 됐죠? 앉아서 1.25m 거리 정도면 핵심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쳐다볼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높이는 뭡니까? 좌대 있잖아요. 좌대의 높이는 한 30cm 정도. 그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놓고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쳐다보고 하면 나중에 뭡니까? 표상이 생기겠죠? 눈을 감아도. 그죠?
표상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좌대는 한 뼘과 손가락 네 마디의 높이여야 하고 잘 펴진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먼 곳에 앉으면 까시나가 드러나지 않고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앉으면 까시나의 결점들이 결점이 뭡니까? 까시나 있는 예를 들어 색깔 앞에 이제 청황즉배 색깔이 보인다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어머야 개미가 한 마리 기댕긴다. 어머 구멍이 뽀금 났네. 그죠? 어머 무슨 씨앗이 들어가 있네. 저기 뭘까? 저거 그죠? 그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전체가 그냥 그죠? 표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적당한 글이라 이겁니다.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그죠? 이제 이 들어간 방법은 당연히 뭡니까? 이제 27번에 보면 그죠? 그 대충 한 그죠? 그 일곱 가지 정도로 그죠?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감각적 욕망에서 위험을 반주하여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출구와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는 수단인 출리에 대한 열망을 갖고, 됐죠? 1번, 감각적 욕망에서 위험을 반주한다. 2번, 출리에 대한 열망을 갖는다. 3번, 불법성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4번, 희열과 기쁨을 일으킨다. 5번,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도닥검에 대해 존중심을 낸다. 6번은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분발심을 낸다. 됐죠? 7번은 이제 핵심이죠. 적당하게 두 눈을 뜨고 표상을 쳐야 된다. 여기 핵심입니다. 적당하게 두 눈을 뜨고 표상을 쳐서 땅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땅의 주에 보면, 빠르마트 만주사 주에 보면, 그죠? 밑에 210번입니다. 까신, 땅의 까시나에서 눈으로 취한 표상을 마음으로 취하여 정장시키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됐죠? 요? 표상을 보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 표상을 일으키도록, 그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8번입니다. 만약 눈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면 눈이 피로해지고 원반이 지나치게 분명해진다. 그래서 표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눈을 너무 작게 뜨면 원반이 분명해지지 않고 따라서 마음이 졸리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표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울의 표면에서 자기 얼굴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적당한 형태로 두 눈을 뜨고 표상을 쳐야 된다. 됐죠? 전체를 적당히 뜨고, 그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울로 해서 핵심은 뭡니까? 키워드는 표상입니다. 표상. 그죠? 여기서 원반에서 표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29분입니다. 아까 좀 읽었죠. 그죠? 여기서 29분이 표상을 일으키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색깔을 반주해서도 안 되고 특징을 마음에 잡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죠? 관찰이, 비파산화적인 관찰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죠? 자, 색깔을 무시, 그렇지만은 색깔을 또 무시해 볼 수도 없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그 색깔을 의지하는 땅에 색깔을 포함시켜 땅이 가장 현재하기 때문에 땅이라는 개념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잡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저 그 개념은 바타위, 마휘, 메디니, 부미, 와수다, 와순다라는 산스크리트 빨리어로 전부 땅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우리도 땅은 뭡니까? 대지라고도 그러고 땅이라고도 그러고 또 그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가 좋. 그런데 어쨌건 여기서 권하는 것은 바타위 바타위 하면서 닦아야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눈을 뜨고 쳐다보고 때로는 눈을 감고 마음에 전향해야 된다. 익힌 표상이 일어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보다도 더 많이 이러한 방법을 닦아야 되죠? 간단 명료합니다. 보고 이미지 만드는 겁니다. 됐죠? 요게 핵심입니다.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표상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딴 방법 없습니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밖에 없습니다. 맞죠? 지속적으로죠. 100번, 1000번, 만번, 10만번, 100만번, 1000만번, 그죠? 이제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전향할 때도 눈을 뜨고 쳐다볼 때처럼 영역에 나타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익힌 표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것이 일어난 후로는 그곳에 더 이상 앉으면 안 된다. 자기의 거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앉아 있다고 한다. 됐죠? 여기 핵심이 뭡니까? 일단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생깁니다. 익힌 표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죠? 밖에 노천에서 그걸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처 있잖아요? 그 들어가서 거기서 그죠? 앉아서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를 계속 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다 보면 다섯 가지 장애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에 딱 한 팍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딴 방법 없습니다. 다시 나가갖고 쳐다보고 표상을 만들고 또 들어와서 앉아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띠고 도망간다. 저기가 딱 일어나면 팍 깨집니다. 그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장애 뭡니까? 혜택 온침이 와도 그렇습니다. 들뜸 후회가 와도 그렇습니다. 의심이 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상이, 익힌 표상이 다시 깨어지면 어떻게 하면 다시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얕은 산매가 어떤 부족함 때문에 흩어져 버리면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곳으로 가서 표상을 취한다. 취한 뒤 돌아와 편안하게 앉아서 때까지 한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고 사유와 일으키는 생각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데 됐죠? 핵심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죠? 표상을 만드는데, 그죠?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닦을 때 서서히 장애들이 억압되고 오염원들이 가라앉다. 근접 산매를 통해 마음은 산매된다.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앞의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의 차이점은 이와 같다 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익힌 표상에는 가시나의 결점이 나타난 데 있습니다. 가시나의 결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황적백 색깔도 그 뭡니까? 가시나에 뭐 금이 쭉 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딴 잡티가 섞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럼 익힌 표상에 그런 게 다 보이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닮은 표상은 마치 익힌 표상을 부수고 나온 것처럼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청정하게 나타난다. 그죠? 그렇습니다. 마치 상대로부터 꺼낸 맑은 것처럼 잘 닦은 조가비의 접시처럼 어떻게 됩니까? 구름으로 나왔던 밝은 달처럼 먹구름을 배경으로 한 학처럼. 됐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색깔도 형태도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가시나의 핵심입니다. 가시나에는 닮은 표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색깔도 형태도 없습니다. 순수한 개념입니다. 됐죠? 색깔은 뭡니까? 법입니다. 됐죠? 청황적배. 형태도 뭡니까? 방원장단. 법입니다. 됐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색깔이 보였다? 형태가 보였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벌써 뭡니까? 저거를 예, 법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눈이 그 법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안 몰라도 됐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딱 생겼다는 말은 이거는 순수한 개념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색깔도 형태도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그것이 색깔과 형태를 가지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거친 것이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명상할 수 있고 됐죠? 그 다음에 무상고무와의 세 가지 특성이 제압된다. 이거는 뭡니까? 줄을 빡빡빡 끊어놓고 뭐라 해야 됩니까? 별표를 한 대개 빡빡빡 붙여놓고 옆에 뭐라 해야 됩니까? 2014년도 서울대학 출제 문제. 됐죠? 핵심 키워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흙의 원반 이름을 가시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전체를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부분으로 혹은 형태나 색깔이나,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죠?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닮은 표상일 때 그거는 뭡니까? 형태와 색깔이 없다 했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저 옛날에는 이게 눈에 팍 안 들어왔어요. 요번에 10년 만에 다시 보니까, 그죠? 이야, 바로, 그죠? 이런 중요한 설명이 있었구나. 그러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은 우측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형태와 색깔이 보이면 그건 윗바사나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 이것은 뭡니까? 닮은 표상은. 됐죠? 다만 이것은 산매를 얻은 자의 인식에서 생긴 것이지. 그죠? 나타남의 한 형태일 뿐이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시나는 그러니까 순수의 개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존재한다면 그건 뭡니까? 법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개념적 존재입니다. 순수한 우리 인식이 만들어낸, 그죠? 거길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것이 이남부터 반드시 장애들이 억압된다 했습니다. 장애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익힌 표상까지는 장애에 녹아나버립니다. 됐죠? 그죠? 익힌 표상이 좀 나타났나 싶으면 뭡니까? 그래도 누구 생각, 다섯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영애. 그죠? 내 돈 3,000만 원. 그죠? 꼬박꼬박. 그죠? 그럼 붕 뜨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의심. 됐죠? 이런 게 생기면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닮은 표상이 떴다는 말은 뭡니까? 이런 장애에 의해서, 다섯 가지 장애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 닮은 표상이 생기면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근접산매 됩니다. 자, 근접산매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근접산매 키우던 뭡니까?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가 억압된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근접산매는.